지나지 절반을 찾고 안내를 해주셔라. 이게 요즘 애들이 이 세계적인 특성인데 교사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뒷담의 대상이에요. 근데 이 신세대 세계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너 강점한다 이래도 그럼 쉬든지 아 참 애들이 별로 충격을 안 받아. 대신에 칭찬에 또 약해. 이 세트. 자, 내 손 안에 맷자가 있다. 세트. 내 손 안에 아이들에게 생활기록 때 써줄 수 있는 세트 몇 자의 권한이 있다. 손을 자 아니 내몸 자 아닌 거 천자 천자 아닌 거 1,300자 1,300 힌트 아니고 1,500 자가 아니고 1,500 바이트예요. 1,500 바이트 킬로바이트 얼마에? 에이 참여상으로 내가 드립니다. 얼마 전까지 700, 1,504였어요. 근데 750, 1,500바이트로 바뀌고 이제 750자인데 아무리 꾹꾹 눌러 담아도 750자를 못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750자가 어떻게 채우느냐? 그거를 제가 보겠다. 제가 비기를 오늘 지금 칼라로 집에서 출력해 온 집에서 클릭이 비싼데 그게 지금 보여드린 추천서는 제가 미대갈 학생을 위해서 쓴 추천서입니다. 근데 애가 영어 선생님 저한테 와서 추천서를 써달라 그러는데 저는 써줄 근거나 숙제를 스캔해서 카페에다 다 올려놨거든요. 그 제가 이 아이 숙제를 그때 다 스캔을 해놨던 거고 얘는 워낙 또 그림을 잘 그려서 제가 원본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차량 잘 되나요? 네. 요 사전고 지금 들어오나요? 네. 뭐가 안 잘리고? 네. 아, 지난번에 목이 잘려가지고. 아, 이제 강의가 잘 됐는데 목이 잘려. 뭐 써먹었네. 얘가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이렇게 하고 2학기 기말고사에는 이거는 완전 창작이에요. 창작인데 어떤 일이냐면 남녀 평등 단원에서 그러니까 육아대들 가사일을 돌보는 남편의 미치는 표정 요즘 저 같은 애는 뒤에서 찡찡거리는 이런 거를 단원의 핵심 주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기록부도 실은 이게 생활기록부를 쓰는 요령입니다. 제가 그냥 750자 어떻게 쓰냐고 금년 성실하고 수업시간에 집중력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써봐야 750자가 될 수도 없으려니와 더 중요한 거 그거 읽고서 입학사정관이 무슨 감흥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 그만한 실력을 가진 애들이 오는 학교 애들은 다 그래. 그럼 어떤 것이 차별성이 있고 파워가 있냐?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만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고사 이렇게 있고 기말고사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거 꼭 성적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외고를 가고 싶어?
그럼 네가 학교에 기여해봐. 동료들이 학습에 기여해봐. 내가 선생님이 다 적어줄게. 프로젝트 수행이다. 모든 애들에게 공진하면.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은 애들에게 이렇게 해서 오면, 그리고 이거 일일이 제가 또 안 써요. 그냥 아예 통제로 문안을 올려놓고 수정해서 니네들이 올려라. 뭐 어떤 숙제, 어떤 과제를 했을 때 이렇게 써준다. 어떤 과제를 쓸 때 이렇게 써준다. 미리 예시문을 올려거든요. 좀 간편하게. 여기 몇 글자? 750자. 여태까지 나는 750자 써본 중입니다. 750자 쓰려면 머리에 쥐나요. 그래서 한두 자가 어긋나. 그러니까 대략 740자. 여기 가시면 제가 세트기에 써놓은 예시가 있어요. 아닌가? 여기서 세트. 선생님들 이 카페만 아셔도 오늘 이렇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무엇을 했다 뭐 잘했다 못했다 아니라 했다 그럼 했으면 그냥 다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많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도 좋네요. 칭찬 스티커제도 운영하는 분이 계시나요? 애들 칭찬 받으면 왜 스티커 붙여서 100개 모이면 뭐 수업 이런 거. 오케이. 그거를 생활기록에 그쵸 적어줬어요. 이것도 제가 한 게 아니야. 칭찬 팀장이 기록을 해서 올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애가 매달 며칠 국어 B 시간에 수업 태도 및 발표면에서 발표를 잘했다고 칭찬을 받은 이렇게 정리돼서 올렸네. 굉장히 꼼꼼한 애가. 그래서 경사였네. 경사에서 나는 그냥 복사해서 붙였다. 근데 수업 교과 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이랬다고 칭찬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우아해 보이죠? 그러니까 교사는 열심히 살면 안 돼. 심장에 열 생겨. 날라리처럼 살아. 잘 편하게 쉽게 해야 돼. 오로지 우리가 기운을 쓸 것은 뭐냐? 수업 시간과 어려운 애들 돌보기. 이쪽에 해야 돼. 이런 날로 먹는 담임들. 여기 다 예시가 있고 제가 카톡으로 카톡 아이디 ICTSND 친구 추가하세요. 모르면 주변에 분들 여쭤보시고 그래서 저한테 예시문 어디 있나요? 그러면 되게 쉬워요. 저는 선생님들한테 여 뒤에 보면 여기 주소가 있어. 네이버 게시글 주소가 있어요. 저는 제 카톡방에 매일매일 소식을 받는 분이 7,000명이에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간단하게 답해요. 찾아서 주소 복사해서 보내드리면 끝. 우리 반에 따돌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따돌림도 있어.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애들을 일단 불리세요. 그 다음에 감상문을 쓰게 하세요. 매뉴얼이 이게 다 있어. 교직이 너무 실행을 강요하고 전문적인 그런 못 써요. 그러면 안 돼. 대한민국 30만이 교사인데 이건 매뉴얼이 있어야지. 학폭 초기 발생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학부모님에게 이 문자 보내세요. 가해 학생에게 사과의 기술, 피해 학생에게 용서의 기술. 다 있어요. 저한테 좀 쉽게 살고 싶으시면 저한테 ICTSONG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